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구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구문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제 일단 FOMC 회의를 지나 보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루가 지나도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뭐 여전히 뭐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, 매파적이었다 아니면 뭐 네. 상관없다, 시장에 더 들어가야 된다,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요,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롬 파월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. 그런가요? 네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롬 파월이 지금 상황들을 잘 핸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. 지지도가 74%까지 나왔어요. 그런가요? 오, 뭐 대단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네네. 뭐냐면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나요. 아, 그런가요?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. 예.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한 11월 달에 지명한다 이게 아니고요. 항상 여름에 그 차기 년도 여름에 대통령이 공개 지명을 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, 그러게요. 그것도. 그러면은 진짜 이제 네. 곧 여름인데. 그래서 이제 요거는, 여름이죠, 지금. 예, 요거는 이제 진행되는 걸 조금 이제 봐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연이... 경쟁도 네. 지금 굉장히 뭐 치열하게 지금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임할 가능성은 없나요? 있죠, 많죠. 73% 인기 지지율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지금 상황이고 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연준이 과격하게 행동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텐데 네. 굉장히 잘 시장과 조화스러운 모양들을 가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. 그 연장선상에 보면은 네. 뭐 테이퍼링 지금 스물스물 시작했어요. 네, 어제도 말씀해 주셨죠. 네. 이미 뭐 시작한 거다. 어저께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저께 이제 발표문 나오자마자 이제 네.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조치된 게 좀 있습니다. 단기 네. 자금 시장에 흡수를 위한 유동성 흡수를 위한 조치를 했어요. 지급 준비율 상향해 버렸어요. 0.1에서 0.15로. 아, 그러면 이건 지금 유동성을 끌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시험을 시장하는 것 같아요. 시장을 한번 땡겼고 조금씩. 예, 그다음에 어저께 레포 금리 인상했어요. 0.0에서 지금 0.05로 올랐는데요. 레포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지금 사실 작년도에 모든 거의 근원은 레포 금리다. 마이너스에 갔다가 8%까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못 됐는데 일단은 레포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딱 어저께 같이 단기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들로 가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오 제롬 파월 잘하네 이 소리가 지금 나온 것들이 지금 눈에 띄는 네. 미국 시장의 흐름이고요.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물 국채들 다 팔았어요. 네. 그리고 단기물인 특히 물가하고 연동된 단기 채권들을 지금 매입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유동성 테이퍼링에 대한 지금 준비 작업을 지금 뭐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봅니다. 팁스라 그래서 트레저리 프라이스 프로텍티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. 네. 거기 채권들을 지금 높이는 부분 등등이 지금 뭐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그래서 스물스물 시작하고 있고요. 다행히 또 어저께 뭐 아까 소개해 주신 신규 실업수당 7주 만에 이제 이 하락세가 위로. 지금 다시 올라갔죠. 등등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고요. 네. 제롬 파월한테 맡기니까 뭐 괜찮네. 이런 분위기들은 좀 갑니다.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뭐 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. 빨리 네네. 조기에 한다는 얘기.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.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 뭐 직접 맞았다는 게 아니라 뭐 말로 네, 그렇죠. 정책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친한 인사인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있고 그렇죠.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경제적인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제롬 파월은요 참고로 공화 당원이에요. 아, 그런가요? 네,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잡고 나서 이 공화당원이 지금 연준 의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네. 많았지만 이렇게 실력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은
지금 뭐 진짜 인기도가 말해주듯이 굉장한 연임 가능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겠나 보이는데 제롬 파월의 연임 가능성 뭐 시간 나는 대로 취재가 되는 대로 네. 여러분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뭐 한번 다시 다 시간이 지나고 또 배팅 해보죠. 저와 고민이 그렇죠. 연임할 네. 것인가 안 할 것인가. 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왓츠업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.